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 네세치 스타일의 건담 발바토스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세치 스타일답게 조형 준수하게 상당히 잘 나왔고요. 부분적으로 아직 눈에 띄는 부분 도색 포인트들이 좀 있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움이 남고요. 여기에 심플한 구성,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약간의 아쉬운 구성품,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9점이라는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는 2016년 1월 23일, 가격은 2500엔. 특이사항으로서 일부 프레임이 노출된 이 특징적인 디자인을 세련되게 재현을 했고요. 외장에는 이 메탈릭 채색과 광택 채색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무장으로 태도와 메이스가 부속이 되어 있고요. 이 메이스 끝을 교체해서 두 가지 형태로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기체 건담 발바토스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이 범용형의 건담 프레임 기체입니다. 화성의 사막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기체를 이 CGS 사장 아르바 K가 발견, 회수하고 CGS 기지의 동력로로 이용하고 있었죠. 갤라루오론을 격퇴하기 위해 철화단의 소년병들에 의해 다시 기동해 미카즈키 오거스가 메인 파일럿이 됩니다. 각종 무장의 환장에 의한 유연성이 특징이며 뒤쪽 어태치먼트에 암을 전개하는 것으로 접속한 각 무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철화단의 주 전력이 되고부터는 이 쓰러뜨린 적 모빌슈트에서 입수한 부품과 무장을 추가 환장에 나가며 전투 능력을 높여갑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넥스엣지 건담 발바토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엣지로 발매가 된 이 건담 발바토스입니다. 뭐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를 하죠. 현재까지 뭐 1형태부터 지금 한 6형태까지 뭐 아주 다양한 형태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넥스엣지로는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일단 3형태를 기준점으로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기본 장갑들 다 착용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고요. 흰색의 외부 장갑에는 뭐 일부 도색 포인트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 발바토스의 특징 부분인 중에 하나인 이 무릎이나 이 복부라든지 그 흔히 말하는 전원 스위치, 그 빨간색 이러한 라인들이 채색이 되어 있지가 않고요. 뭐 어깨 장갑이나 곳곳에 그냥 허여멀건한 이러한 색분할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여태까지 뭐 넥세트 제품 중에서 뭐 이러한 색분할들의 미구현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주는 편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절실히 드는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의 뿔 부분이라든지 이 가슴의 덕트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금색을 사용했는데 아주 뭐 반짝반짝 빛나는 수준은 아니지만 적절한 광택이 나는 이러한 독특한 채색 형태로 또 되어 있어서 약간 고급스러운 이러한 느낌들도 표현해 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뒤쪽에 이제 뭐 백팩 부분이라든지 기본적인 조형 자체는 아주 상당히 잘 나와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만인 점이 하나가 지금 벌써부터 보여지고 있는데 요 팔의 조인트 부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만지작만지작 하다 보면은 쉽게 팔이 빠질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자주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아쉬움이 남아 있고요. 자, 넥스엣지 스타일로 잘 축소가 되어 있는 소체. 뭐 세워놓고 보면은 꽤 그럴싸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발바토스의 머리가 조금 커 보이는 다른 제품들에 비하면 이상하게 머리에 좀 커서 약간 위화감이 느껴지는 전 약간 개인적인 그러한 느낌도 있는 편이고요. 뭐 이래저래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역시 넥스엣지 스타일 특유의 이 프로포션에 잘 맞춘 이러한 발바토스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무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발바토스 무장이 과연 무엇이 들어가 있을 것인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일단 제일 먼저 볼 것은 발바토스의 대표 무장 메이스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스 다른 데에서는 막 이제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평가가 확연히 달라지는 이러한 무장이었죠. 발바토스 소체의 비율에 뭐 잘 축소가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형 자체도
축소된 것 치고는 아주 멋지게 또 잘 구현들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 손잡이 분의 조인트가 또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등 쪽에 이러한 홈들에다가 맞춰서 끼워주는 것으로 등에 뭐 장비를 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양손에 잡아서 직접 사용할 수도 있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특징 한 가지가 더 활버터스의 안쪽에 벙커 버스터처럼 이렇게 안쪽에 튀어나오는 기믹이 있었죠. 메이스의 그 부분은 파츠 교환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파츠 교환식이라는 게 조금 뭐 불편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기믹까지 구현을 해줬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 구현이 되어 있는 대표 무장 일단 메이스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표 무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태도. 길이는 뭐 그냥 일반적인 그냥 장검 느낌이 나는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고요. 손잡이 부분과 이제 칼 부분, 칼날 부분은 이 건메탈 컬러로 이렇게 도색이 또 되어 있습니다. 단순 도색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보시면은 이러한 특이한 이런 문양 마킹도 이렇게 파여 있는 등 나름 의외의 또 디테일 부분 이런데 신경을 쓴 이런 모습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무장 구성은 이렇게 딱 두 가지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발바토스의 인상적이었던 무장이라고 한다면 역시 태도랑 메이스. 여기에 그 포까지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무장에서는 딱 요 두 가지만 부속이 되어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활궁포까지 딱 해서 무장 세 개였다면은 확실히 더 멋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무장은 이렇게 두 가지 부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동률 보도록 하죠. 뭐 넥스엣지의 가동률 과연 얼마나 움직일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깨 부분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어깨 예상 외로 어깨 가동 쪽에 이 장갑이 이 관절이 많이 앞쪽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어깨를 상당히 앞쪽으로 많이 뺄 수 있는 이러한 가동률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팔꿈치. 팔꿈치는 약 90도를 넘기는 이러한 팔꿈치 가동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허리. 뭐 걸릴 거 없이 아주 잘 돌아가는 허리 회전 뭐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 다리 고관절 부분. 옆쪽 스커트 부분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가동률 자체는 완전히 벌릴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벌어지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무릎. 자, 무릎 가동은 약 90도 조금 넘는 이러한 무릎 가동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발목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무난하게 잘 움직이는 이러한 발목 가동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좌우 가동도 생각보다 잘 움직여지는 편이고요. 보혈 관절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잘 움직여지는 이러한 가동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앞쪽이나 뭐 뒤쪽으로도 무난히 각각 가동이 되는 이러한 발목 가동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주 뛰어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준수한 이러한 가동률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이 발바토스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믹과 부속품 보도록 하죠. 일단 뭐 기믹적인 요소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부속품 먼저 살펴보면은 넥스엣지의 이제 공통 스탠드 똑같이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육각형이라 그래야 되나? 요 특유의 베이스 부속이 되어 있고요. 동일하게 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넥스엣지 베이스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러한 기믹들도 그대로 살아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탠드는 뭐 이전 제품에서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결합식으로 되어 있고요. 특정 각도 약 45도 각도 단위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스탠드입니다. 각도 조절이 자유롭진 않지만 그만큼 튼튼하게 고정이 되는 스탠드죠. 이렇게 스탠드 부속까지 살펴봤고요. 또 다른 부속품으로서 이 태도에 어울리는 이펙트 파츠, 이 참격 이펙트 파츠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클리어 형태로
이렇게 내려치는 형상에 어울리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죠.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이렇게 안쪽에 공간이 있어서 이쪽에다 칼을 같이 맞대어 놓으면은 이렇게 칼을 휘두르는 이러한 참격에 어울리는 이러한 이펙트 파츠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전에 나왔었던 이 레드 프레임과는 조금 비슷하면서 다른 형태의 이펙트 파츠 형태인데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측면에 이렇게 홈이 구멍이 파여 있는 거 보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부속이 되어 있는 요 클리어 스탠드 파츠를 이용해서 연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두 개가 들어있죠. 근데 이펙트 파츠는 하나만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높이에서는 하나만 꼽아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공중 액션, 점프를 띄워서 칼을 휘두르는 모션이다 그러면 이제 높아지겠죠, 위치가. 그럴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조인트를 하나로 연결을 해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인트 파츠 부분이 서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각각 한 위아래 부분을 개별적으로 각각 이렇게 아래쪽 위쪽 각각 개별적으로 분리해 주신 다음에 요 떼어낸 요 두 부분을 서로 맞물려서 연결을 시켜 주시면은 이게 또 그대로 호환이 됩니다. 요렇게 하나로 연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긴 이런 스탠드 파츠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 떼어낸 각각의 조인트 부분은 또 잘 보관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펙트 파츠를 끼워주고 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고 요걸 다시 이제 이 베이스에 연결하는 것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러한 형태로 여기 이제 올려놓고 액션 포즈랑 같이 맞물려서 연동을 시켜주시면은 이 태도의 이 참격 액션 포즈를 이렇게 멋지게 또 연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태도 이펙트 파츠 구성까지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발바토스 하면 이제 원래 다른 기체의 파츠들을 떼어다가 본인이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강화하는 형식이 특징이죠. 그것과 약간 관련 있는 기믹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외부 장갑이 탈착이 가능합니다. 백팩 탈착이 가능하고요. 어깨 장갑 또한 탈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탈착이 각각 가능하게 되어 있죠. 반대쪽도 탈 수 있지만 귀찮으니까 일단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장갑 탈착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믹이 그냥 이렇게만 쓰라는 것이 아니라 제품 설명서 자체에는 나와 있지가 않지만 이 제품 다음에 나오게 될 이 슈베베그레이즈 넥스엣지 슈베베그레이즈의 파츠를 끼워서 이 발바토스의 다른 형태를 재현할 수가 있는 그러한 기믹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넥스엣지 관련 이 제품 홈페이지 상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매뉴얼 상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모를 가능성이 좀 있긴 하지만 제품의 공식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파츠 장갑을 떼어내고 슈바베그레이즈의 파츠를 끼워서 형태를 바꿔주는 그러한 기믹도 부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츠 탈착 기믹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넥스엣지로 발매가 된 건담 발바토스입니다. 역시 뭐 넥스엣지 스타일답게 아주 멋지게 잘 나온 제품이었습니다. 도색 자체도 나쁘지 않게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여전히 아쉬운 이 부분 도색 포인트가 좀 눈에 띄네요. 무장 구성에서는 대표성이 짙은 이 메이스 그리고 태도가 부속되어 있어서 나쁘지 않은 구성입니다. 특히 메이스가 빠졌다면 아마 또 많은 불만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개인적으로 활공포까지 넣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뭐 그래도 대표 무장 이 메이스가 있다라는 점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전시를 위한 스탠드와 액션용 여러 손파츠 여기에 뭐 태도용 참격 파츠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전시하는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부분 도색 포인트 그리고 활공포의 미구성이 조금 아쉬운 이러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특이한 기믹으로서 이후 발매되는 이 슈발베 그레이즈의 파츠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등 원래 오리지널 기체 설정에도 충실한 구성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피겨올릭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볼링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